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스낵 TV. 얘기 안 봐보세요. 여기. 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아니, 나무에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새순이 달린 거예요, 지금? 예. 올라와버린 거. 몇 개 달렸어요? 고기 달린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큰 게 여섯 개 달렸고. 큰 게 여섯 개? 예, 이제 꽃이 다, 이게 계속 달려가잖아요. 꽃도 계속 달려가고. 달려가잖아요. 야, 이게 저기 순 하나에서. 순 하나에서. 하나에서 지금 이렇게 여섯 개가 올렸네. 그 이런 데를 한번 밀어보면. 와. 고추가 고추 창고 창고. 네? 고추 창고. 고추 창고. 이게 쌓여 있는 게 쌓여. 열었다고 볼 수가 없고 쌓여 있네. 쌓여서 여기까지 올라와 버린 겁니다. 이거 보세요. 쌓여서. 고추가 열었다고 볼 수가 없고, 여기서 두 나무인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나무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쪽만 그러지, 또 이쪽도 엄청나게 이 다음 상도 많아요. 고추 열었다는 게 아니고, 창고에 쌓아놓은 거예요. 창고에 이게 쌓아진 고추지, 이게 열어지예요. 이건 고추예요. 나무도 크지 않으면서. 우리 고추 농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추의 유황의 흔적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유황의 흔적이 이렇게 고추 몸 전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사 병충이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밀하게 붙어 있잖아요. 유황의 흔적이. 유황 친 흔적이. 보세요. 방아다리죠, 이게 지금? 응, 방아다리.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세 개 열어버려. 이야. 무거워서 떨어졌어요. 예, 무거워서 이게. 손이 부족해가지고. 네. 떨어졌어요. 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그거 한번 떼어보실래요?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네. 고추가 이렇게. 와, 힘들어요, 이거. 금년에는 제가 고추 종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육묘상에 부탁을 해서 종자를, 우량 종자, 극대 가종을 선택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모든 바이러스 균을 철저하게 육묘상에서 접지를 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뭐 옮겨 올 때도 거기서 모두 싸가지고 전부 살포를 해서 진행했고 또 뿌리에다 모두 싹으로 침지를 해서 지금 심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본포에는 땅구자라는 제품을 저는 50평에 한 포씩 투입을 했습니다. 추비를 안 했어요. 안 했어도 고추가 이렇게 짙은 녹색을 띠고 비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땅구자의 효능을 저는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은 증수 효과를 그 상추에 실험해가지고 50%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노리고 우리 고추밭 펌퍼에다 50평에 한 포씩 10kg짜리 한 포씩을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심는 일자를 언제 심었냐면 5월 2일 날 노주로 심었어요. 저는 노주로 이렇게 한 줄을 애주를 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줄을 친 상태인데 왜 애주를 심고 노주에 심었냐면은 터널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일손이 딸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강과 삼각 그런 돈들이 많이 투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략하고 또 모두싹의 효능을 믿고 저는 터널로 안 가고 노지를 선택한 거거든요. 심고 나서 바로 뿌리가 바로 내리니까 일주일 후에 그때부터 모두싹으로 모두싹 녹색으로 1차 살포를 했어요. 왜 그렇게 빨리 살포를 했냐면은 이 고추가 제가 모두싹을 사용을 해보니까
모두싹하고 이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정식 하시고 나서 어떻게 모두싹을 뿌리셨어요? 일주일 후에 뿌리가 내리고 나서. 아, 뿌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네, 난 다음부터 모두싹 녹색으로. 아, 녹색으로? 녹색으로 길들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농도를? 농도는 저는 좀 약하게 했어요. 500백인데 농도를 처음에 묽게? 예, 묽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칠 때는 몇 그 다음 그 다음에 칠 때는 그때는 봄철 기온이라 모두싹 녹색을 일주일 간격으로 한 세 번 쳤어요. 세 번. 농도는 점점 올라갔나요, 그대로? 올라가죠. 이제 500백에서 더 이제 좁혀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 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모두싹 사죠. 빨간 걸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지금 저 옆집도 또 꽃을 심어놨는데 지금 이 일대에서 보더라도 이런 고추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모두싹 사용 방법론을 우리 고추 심은 농가들이 올바르게 알고 정식적으로 받아들이 매뉴얼대로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저처럼 탄저병이라든가 무슨 뭐 흰가루 진딧물 뭐 응애 뭐 칼라병 그런 거 하나도 안 걸렸죠. 하나도 안 걸렸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걸려 있나 안 걸려 있나. 있나 없나. 탄저병 지금 상황에서 탄저병이 많이 와 있는데 저희 집 고추 밭은 탄저병 균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좋다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지금 6,000폭을 심었는데 여기에 농약값 들어간 게 그전 같으면 제가 한 200만원 정도 고추 심고 나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안하지만 100만원 못 들었습니다. 모두싹 한 병에 1kg짜리 한 병에 16,000원인데 그거 한 병 가지고 물 25마리 타는데 25마리면 보통 한 600평 한 700평 800평 치는데 약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들죠. 대신에 모두싹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약을 했다 안 했다 하면 이건 안 돼요. 꾸준히 매뉴얼을 시켜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딱 뭐 박아놓고 꾸준히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의 효능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지냐면은 이 모두싹은 물질 운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동하다가 그 시간이 길어버리면은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걸 끌어올리려면은 그만큼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고추가 성장하다가 타사 병균에 의해서 침범 들어버리면은 농사가 끝인 거잖아요. 어렸을 때 모종 때 펌프로 오기 전에 집에서 파란 모두싹에다 침지를 해서 건져 놨다가 그 다음 날 펌프로 왔습니다. 그래 심었어요. 수입했을 때는 농도는 어떻게? 농도는 그때는 저는 한 500백을 안 하고 좀 더 진하게 했어요. 예, 좀 진하게 했습니다. 250배 정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바이러스 균이나 모든 탄저 균사나 그런 애들이 거기서 소멸돼 버릴 수 있도록 침지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고추를 본포에 옮기고 나니까 뿌리 내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뿌리 내림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5월 2일 날 심은 이유는 서리도 피할 뿐만 아니라 그때 심으면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면서 남들은 늦게 심는다 하는데 저는 이 모두싹의 장점을 알기 때문에 그때 늦게 심었어요. 늦게 심어도 지금 일찍 심은 사람들 고추보다 더 성장 속도가 빨라요. 이제 성장을 시키면서 모두싹의 고추의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때도 500백 물 25마리에 어려서부터 침지를 했기 때문에 25마리에 이거 한 병씩입니다. 그럼 빨간색 모두싹하고 저 카슈만 치신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거 두 가지 쳤어요. 저거 500배하고 저거는 카슈만 1kg 뺐습니다. 1kg 500. 예. 그것도 일주일 간격? 일주일 간격. 대신에 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다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온도가 급작기 변화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급작기 비가 와버리거나 네. 온도가 저온으로 가버리거나 그러면은 그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일주일에서 한 4일, 5일 간격으로 좁혀줘야 돼요. 왜 좁혀야 되냐?
모든 탄저병 균사나 모든 균사들이 그때를 이용해서 올라옵니다. 땅속에 숨어있다. 숨어있다 올라와서 고추에 접목하는데 그걸 노리고 저는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추비를 하면은 여기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이런 좋은 모두싹이 있고 밑에 땅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비를 해버리면 이건 고추 다 터져버리고 등 갈라지고 질소 과다로 인해서 끝이 마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추비를 안 씁니다. 않고 이 빨간 모두싹하고 이 누트과 이런 걸 사용하면 고추가 강합니다. 모두싹을 접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고추는 특히 좋더라고요. 이 색상이 그렇게 좋아요. 색상이 고추를 붉은 고추로 말려놨을 때 시장에서 탐낼 정도로 그렇게 색깔이 이뻐요. 그래서 이런 고추들이 우리 이 시장에 나가면 얼마나 대호평을 받겠습니까?